일곱 번 쓰라리고 딱 한 번만 달콤하더라도 기꺼이 마음을 끊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사랑일 겁니다. 스디츠 소주를 올해만 일곱 번이나 삼켰던 낭만의 부산 사나이들이 마침내 달콤한 병나발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상대는 둥지를 떠나 전국을 돌고 있는 독수리들. 이미 대구의 하늘을 핥히고 온 서늘한 발톱이 이제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부산을 향합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4 K3리그 8라운드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파주시민축구단의 자,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고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발 라인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홍기 감독입니다. 현현수 골키퍼 박현준, 이재훈, 안상진, 권진혁, 이재승, 전정호, 우재욱, 강영웅, 김소웅 그리고 김민준 선수입니다. 자, 이어서 원정길 떠나온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오범석 감독입니다. 황기성 골키퍼, 김호준, 지희수, 배진우, 김우홍, 오상준, 이재호, 류현준, 예병원, 성정윤 그리고 루카스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청껏 팀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고요. 자,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파주시민축구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8라운드 경기 승리가 필요한 두 팀.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쓰여질지. 파주가 먼저 선축으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기억을 하고 그 흐름을 또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전정우 열어놓고 왼발이에요! 펀칭! 오늘 경기 첫 번째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늘 파주 골문 김우홍. 김호웅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떨어졌고 루카스 흔들어 놓고 박스 안 루카스! 아하! 몸으로 막았습니다. 공 연결됐어요. 부산교통공사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잡아놓고 박현준의 크로스 반대편 아하! 미끄러졌고 헤더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집념의 슈팅은 오른쪽으로! 전정호가 또 한 번 아쉬움을 삼킵니다. 야, 여기서 박현준의 크로스 타이밍 약간 미끄덩했던 것이 오히려 전화위 보기 되면서 헤더 연결 정확하게 됐고요. 빠르게 반응했던 전종호의 왼발이 골문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부산의 벽도 상당히 촘촘하게 서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예병원 갑니다. 흘려보냈고 류현준의 왼발 낮게 굴절 높게 그리고 오 흘렀어요 흘렀어요 가운데 막아냈고 세컨볼 들어갑니다. 루카스 마세로 상대 수비의 혼란을 틈타서 루카스가 치명적인 비수 한 방을 꽂아넣습니다. 아, 루카스가 결국에도 집중력 높은 플레이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지난 경기와 좀 연장선상에서 루카스가 본인의 개인 스탯을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일단 왼발킥이 정말 강력했고요. 벽에 맞긴 했습니다만 다시 보시죠. 여기서 흘리고 아, 류현준의 왼발 그리고 여기서 지금 펀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 일단 한 차례 지금 잘 지켜냈습니다만 맞고 들어갔군요. 자, 이건 뭐 정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 운이 없었고 파주 입장에서는 높은 집중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아, 루카스 선수가 정말 기뻐하네요. 확실히 또 파주시민축구단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팀 동료들과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루카스가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파주도 무섭죠. 스코일 대형 파주시민입니다. 루카스가 움직입니다. 다시 뒤로 김우홍 얼리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살려냈어요. 맞고 굴절된 공 왼발 막아냈어요. 현현수입니다. 자, 여기서도 네, 느린 장면 다시 나오네요. 김우홍의 왼발 크로스가 약간 길게 흘렀는데 이거 잘 살려냈어요. 지희수가 살려낸 공을 류현준의 왼발 슈팅으로. 그러나 와, 지금 근거리에서 이건 예측하고 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2001년생 골키퍼 유망주 현현 조금은 식어버린 분위기 속에서 전반전 막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파주는 또 지난 경기 4골이나 기록했던 이 득점에 이 좋았던 흐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전반전에도 또 골을 터뜨려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부산교통공사와 파주시민축구단의 K3리그 8라운드 전반전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이 루카스의 선제골로 스코어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원정팀 파주, 오른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앞으로 밀어냈고요. 성정윤이 뛸 준비를 합니다. 속도 살리면서 잘 깔아줬어요. 깃발은 내려가 있습니다. 루카스 마세도 가운데도 있고요. 자, 가운데로 갑니다. 왼발! 오른발이군요!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역습 예병원의 데뷔골입니다! 스코어 2대0 파주시민! 파주의 유니폼을 입고 첫 번째 득점!
예병원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기록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파주의 역습이었네요. 이렇게 기뻐하는 파주의 선수들 팀 분위기가 확실히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역습 전개였고요. 상대의 코너킥 이후에 수비가 올라와 있던 그 틈을 정확하게 노려서 예병원 선수가 완벽한 마무리까지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루카스 선수와의 포옹까지 성정윤이 밀어줬고 여기서 루카스 선수의 움직임이 정말 좋았어요. 기가 막히게 잘 빠져들어간 이후에 반대편 침투하던 예병원에게 완벽한 떠먹여주는 패스. 아 정말 기가 막힌 파주의 이 유기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루카스 어시스트 예병원의 마무리 밖에 없다는 것은 우재욱 측은 좀 아쉬운 활약이긴 합니다. 물론 중앙수비로 뛴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시즌의 파괴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전정우 쪽 밀어줍니다. 슈팅! 니아 포스트! 막힙니다! 전정우의 오른발 아직까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이후에 오른발 슈팅. 이야 니어 포스트를 한번 정확하게 찔러봤는데 황규성 골키퍼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황규성 박민선의 공백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 안쪽 띄웠어요. 헤더 들어갑니다. 마네콜 우재욱 두 사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잠깐 또 멘트를 비운 사이에 부산교통공사의 빠른 공격 전개가 나왔고 여기에서 우재욱의 헤더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 외국인 서포터들도 있는 부산교통공사죠. 네 우재욱 선수가 이 부산의 홈팬들에게 드디어 한 골을 선물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의 너무나 정확한 크로스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떴던 우재욱 선수가 본인의 강점을 그대로 살린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또 부산이 달콤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다시 김민준 등짐에서 버팁니다. 우재욱 다시 김민준 오른발 어렵게 붙였어요. 황규성 아 지금 너무나 완벽한 헤더 득점이 한 차례 나왔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측면을 노리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지금의 크로스는 김민준의 오른발 역발 크로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던 박정우 선수를 한번 봤습니다. 압박하는 부산입니다. 어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가운데 슈팅 막았고 세컨볼은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금 전 장면 다시 나오죠. 아 이렇게 빌드업보다 끊기면 바로 위기가 나오는데 아 이재승 선수의 오른발이 여기서 이게 막히네요. 황규성이 잘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쭉 머리로 밀어냈고 역습관을 파줍니다. 자 달리는데요 통과가 됐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파주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성정윤 꺾어놓고 왼발 성정윤이 치명적인 안방을 꽂습니다. 오늘 기온은 30도 그러나 성정윤의 온도만큼은 얼음이 얼 정도로 차갑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오른쪽 날개 오늘도 성정윤의 반짝입니다. 기가 막힌 역습이네요 정말. 이 성정윤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 자 여기서 정말 긴 거리를 끌고 올라왔던 강영민 선수였고요. 아 성정윤이 왼발잡이인 걸 알았다면 안상진 선수가 조금 더 왼발 각도를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성정윤 선수에 대한 순간적인 파악이 약간 흐려졌던 것 같아요.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드리블 그 이후에 왼발 감아 때린 슈팅 알고도 못 막는 성정윤의 패턴 아이스콜드 성정윤입니다. 자 이렇게 성정윤 선수 이번 경기 또 한 번의 득점으로 두 경기 연속골 시즌 2호 골 잡아놓고 이재승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머리에 스치듯 닿았고요.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여기서 왼발 크로스 또 한 번 우지욱의 머리를 노렸던 패턴이었습니다. 한 차례 당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파주 선수들이 우지욱의 헤더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네요. 승 오른쪽으로 크로스 높게 붙입니다. 박스 안 헤더 골대 세컨볼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골대마저 부산을 외면합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 정확하게 니어 포스트 배진우의 헤더였는데 아 이게 골대 맞고 황규성 골키퍼 맞고 아 이거 넘어진 상태에서 쳐냈네요. 필수
역사적으로 막아냈던 황규성. 이재승이 높게 다시 한번 갑니다. 추가 시간 5분은 모두 지나갔고 공도 바깥으로. 자 그리고 길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납니다. 최종 스코어 3대1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이 펼쳤던 2024 K3리그 8라운드 맞대결. 파주시민축구단이 홈으로 돌아가기 이전 치러지는 마지막 원정 경기에서 기분 좋은 1대3의 승리를 따내고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